김경화, 달아나는 결혼.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김경화 아나운서 남편 직업이 뭔지 궁금하네요. 사실 김경화 아나운서 손석기가 이들의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죠. 김경화 아나운서 나이는 40살, 1977년 12월 25일. 김경화 아나운서 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2000년에 MBC에 입사한 뒤에 섹션 TV 연애통신, 뽀뽀뽀, 와우 동물천하, 고향이 좋다 등 예능과 교양, 시사 프로그램들을 두루 진행합니다. 뽀뽀뽀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 역시 잘 진행하면서 다양성을 갖췄죠. 그리고 드라마 내조의 여왕에도 카메오로 출연해서 연기자 변신도 시도합니다. 김경화 아나운서 남편 직업은 원래 LG를 다녔다고 하더군요. 김경화 아나운서가 남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 평범한 회사원 출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화는 아나운서는 결혼 전 남편이 200억 원 벌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다. 김경화는 내가 결혼을 일찍 했다. 대학교 4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4년 연애한 다음에 MBC 입사 3년차에 결혼을 했는데 당신의 나이가 만으로 24살이었다. 김경화는 남편 나이는 나보다 8살이 더 많다. 그래서 네가 결혼을 한다고 했더니 손석희 선배가 결혼을 반대했다. 네가 아이를 낳아도 네 남편은 목마를 못 태워줄 거야 라고 하면서 김경화는 손석희 선배가 결혼을 반대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아나운서 김경화는 내가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만났다가 헤어졌다를 반복했다. 사실 내가 그런 걸 숨기질 못하는 성격이어서 회사에서도 울었다. 그래서 내가 울고 있으면 손석희 선배가 밥도 사주고 술도 노래방도 같이 가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김경화는 그런데 내가 그 다음 주면 저 남친과 다시 만나요라고 하니까 손석희 선배도 짜증이 나셨나 보더라. 김경화 아나운서는 남편이 연애 초기에는 굉장한 부자처럼 보였다. 김경화는 연애 초기에 내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더니 헤어핀을 골라보라고 하더라. 당시에는 헤어핀들이 싼 거는 20만원에서 비싼 건 100만원까지 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싼 걸 집었다. 김경화는 그러자 남편이 오빠 말 잘 들으면 일회용이 되게 해줄게라고 하더라. 꼭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렸지 않나? 김경화는 아무튼 그런 일화도 있었고 그 뒤로도 늘 200억 원을 벌겠다는 말을 해서 원래 돈도 좀 있고 포부도 큰 남자라고 생각했다. 김경화는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벌기 위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김경화 아나운서는 딸 두 명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남편 성격이 굉장히 다정다감한 것 같네요. 김경화는 아이를 낳기 전엔
꼭 손을 세정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뭘 물으면 아이에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김경화 아나운서가 26살에 결혼하게 된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11일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는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경화 아나운서는 모친으로부터 결혼 반대를 당했다 고백했고, 김경화 아나운서 모친 이잔 씨는 딸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싶어 했다. 26살에 결혼했다. 또 사위가 8살이 많았는데 당시만 해도 큰 나이 차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화 아나운서와 모친 이재한 씨는 서로에게 미안함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고, 김경화 아나운서 모친은 결혼을 반대했던 미안함을 드러냈다. 이에 김경화 아나운서는 엄마가 딸 가진 마음이라 생각해 이해한다면서, 사실 제가 결혼했을 때 엄마한테 도망치고 싶어서 빨리 결혼했다. 미안해요라고 말한 뒤 눈물을 쏟아 스튜디오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다.